상대 배우의 이미지가 영화 초반보다 지금 훨씬 더 좋다. 자, 하나, 둘, 셋. 어? 주인님은요. 사실 집에 들어오면 짜증밖에 안 내요. 왜냐면 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들어오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네. 그게 이제 저를 단순히 폭력뿐만이 아니라 그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어떤 그 스킨십이라든지 그런 노출신에 열렬한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. 아, 주인님이? 네. 어. 욕조에서 제가 이제 그 저를 씻겨주는 장면이 있는데, 오, 예. 그 장면을 한 일주일 정도 리허설을 계속 혼자서 그 세트에서. 그래서, 저도 나름대로 준비는 했었으나, 예, 예. 아, 정말로 이런 예. 한 장면도 쉽게 놓치지 않는 누나구나. 네.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 외에 뭐 키스씬이라든가 아니면 뭐 침대 위에서 이제 뒹구르는 씬이라든가 예. 정말로 그 연기 동선에 한 수백 가지를 준비를 해오셔서 네,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. 유독 그런 씬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두려움도 좀 생기게 되고 네, 네 그렇더라고요. 아, 정말 저를 일부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요. 정말 진짜 같은데요, 왜요? 말도 안 돼. 정말. 근데 그런 씬 좀 안 찍어본 것 같아요. 저는 좀 많이 찍어와서. 예. 아, 나 몰라. 수습 안 돼. 아무튼 김하늘 씨는 노출 씨는 이런 스킨십 씬 앞에서 굉장히 배우답게 프로로서 준비를 해야겠다.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네. 개인적인 성격으로서 그런 뭐 저기 노출 씬이나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예. 정말 배우로서 배우로서 그렇죠. 본심의 힘을 다해서 예. 열렬한 의지를 불태우며 예. 촬영에 임했다.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이상 농담이시죠? 진담이에요. 알겠습니다.